오늘은 피해 거짓을 플레이할 때 초반에 사용하면 좋은 무기 조합 3가지를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챕터를 진행할수록 더 좋은 무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초반을 진행하는 데는 아마 가장 좋은 무기들 중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력 코일봉부터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무기는 전력 코일봉 머리에 전력 코일봉 자루를 조합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격력이라 해서 전기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에게 감전을 걸어서 큰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계형 몬스터에게 이 감전이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계형 몬스터를 상대할 때 더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적에게 일정 공격을 더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의 몸이 전기가 흐르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저 상태가 감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공격을 해도 실제로 저렇게 숫자가 색깔, 파란 색깔로 보이면서 더 큰 데미지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전 상태를 쉽게 걸어줄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나와져 있는 페이브라츠 발전이 실제로 데미지를 크게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을 넣은 상태에서 데미지를 넣으면 더 큰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적인 평타가 약 240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페이브라츠 발전을 사용을 한 이후에 데미지를 넣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가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점,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교적 조금 한방딜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개시켜드릴 한방딜이 강한 무기에 비해서는 한방딜이 좀 약하다,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기를 구하는 곳을 설명해드리면 챕터 2에서 엘리시온 거리 주택 내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도착하시면 옆에 떠돌이 상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떠돌이 상인에게 말을 걸어보시면 여기서 전력 코일봉 세트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기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리전함은 펄 미니스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펄 미니스 자체도 강력한 전기 공격을 하는 리전함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충전을 해서 발사하는 이 데미지 자체가 약한 편은 아니지만 데미지를 떠나서 적에게 감전 효과와 높은 그루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한 두 번에서 세 번이면은 대부분 그루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루기 이후에 강력한 딜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추천해 드리고요. 같이 사용하면 좋은 아뮬렛 같은 경우에는 인형 파괴자의 아뮬렛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기계 몬스터인 인형에게 큰 데미지를 더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손잡이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형보다는 진화형으로 바꾸시면 전격 공격력을 높이실 수가 있어서 더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진화가 A랭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진화 세팅을 해주시면 더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실제로 때리면서 어느 정도의 딜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브라츠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지 공격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연속 공격으로 데미지를 넣으셔도 굉장히 강력한 딜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무기는 셀레멘더의 단돈 아래다가 인형의 세이버 자루를 조합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화염 공격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기계형이 아닌 생물형 몬스터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 화염 데미지로 인해서 적에게 과열 효과를 넣어서 지속 딜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열 효과가 어떤 건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적에게 이렇게 화염 데미지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에게 불이 붙으면서 지속 딜이 들어가는 부분이 과열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열 효과가 생각보다 꾸준히 딜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페이브라치인 발화 자체도 실제로 화염 공격력을 크게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페이브라치를 사용하시고 공격을 하시면 더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사거리가 짧다라는 부분입니다. 사거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무기 손잡이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사거리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무기와 동일하게 이 무기 역시 한방딜이 좀 약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방딜을 넣는 효과를 좋아하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무기를 구하는 곳은 챕터 3의 공방연합 공장구역 입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위쪽 계단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위로 올라오시면 이쪽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떨어지신 이후에 아래쪽에 있는 금고에서 이 무기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기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리전함은 플람베르주라는 리전함입니다. 이 리전함 같은 경우에는 화염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리전함이기 때문에 무기의 화염들과 더불어서 함께 적에게 과열 효과를 빠르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화염딜을 넣어줄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잡몹을 상대하는데도 어느 정도 유용한 부분이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스전에서 사용해 주신다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딜과 과열 효과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기의 추천 손잡이 변형은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는 균형 세팅보다는 진화 세팅으로 했을 때 화염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무기를 통해서 실제 데미지를 넣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페이브라트 이렇게 발동을 하시고요. 이렇게 차지 공격 넣어주시면 쉽게 데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러기 공격도 꽤나 호쾌한 공격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열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딜이 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방 딜이 강력한 세 번째 추천 무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 무기는 대형 파이프 렌치 머리에다가 부스터 글레이브 자루를 조합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의 무기와는 다르게 강력한 한방딜이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한방딜인지를 보여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력 홀범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공격력이 84 그리고 셀레멘데 단도날 같은 경우는 58 정도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무기 같은 경우 물리 공격력만으로 따지면 214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물리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강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페이브라치인 인내 내려치기 자체도 강력한 한방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강한 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형식인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페이브라치를 풀 차지해서 한방딜이 들어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방에 1600 정도의 딜을 꽂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리 딜 속성이기 때문에 이 글라인더를 통해서 속성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리 속성 무기 같은 경우에는 화염이나 전격 속성을 연마석을 통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격 속성을 넣어서 무기가 반짝반짝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시면 앞에 보셨던 전격 무기처럼 적에게 똑같이 감전 효과를 걸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더 높은 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장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점은 느립니다. 이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보다는 이 게임에 좀 익숙한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을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큰 단점 중 하나가 무게가 무겁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0이 넘는 무게로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무기들은 대부분 10 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 전으로 되어 있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초반에 세팅할 때 조금 고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뮬렛을 이 운반의 아뮬렛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 무거움 상태를 조금 낮춰서 보통 상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 손잡이 변형은 이 무기는 동력으로 바꿔주시면 딜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균형 상태보다는 동력 세팅을 해서 물리 딜을 더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무기로 실제 딜을 넣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인더를 통해서 전격 속성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방 딜을 넣는 모습 보여드리면 풀 차지를 했을 때 이렇게 1900 정도의 굉장히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상태를 걸었을 때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크게 묵직하게 한방 딜을 넣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전력 코일본과 셀레멘터 단도 그리고 대형 파이프 렌치 총 3종 무기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무기만 사용하시더라도 초반에 진행하는 데는 아마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중후반에 사용하면 좋을 여러가지 추천 무기들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